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제주에서 맞는 이튿날 아침입니다. 평소에 원래 조금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인지 오늘도 어김없이 좀 일찍 일어났어요. 특히 지금 오르는 이 1100도로 같은 경우는 추월차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초보 운전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도로예요. 그런 이유에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올랐습니다. 역시 제주도의 날씨는 너무나 포근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전혀 춥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요. 또 여기는 산간도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1100도로는 뭐 깊은 와인딩이 있는 그런 산악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굽이굽이 아주 절경을 가지고 있는 한라산 도로이기 때문에 눈요기하기는 너무 좋은 도로입니다. 이른 아침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이 정말 포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1100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로만 없다면 거의 원시자연을 품고있는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중간에도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오르시면은 여기에서 좌회전, 이곳이 바로 1100고지의 끝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차를 하겠습니다. 1100도로 휴게실 맞은편 쪽에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을 쭉 하다면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산책 코스인데요. 저번에 겨울에 가족들이랑 왔을 때는 눈이 가득 쌓였었는데 이렇게 또 실록이 푸르른 계절에 볼 때도 상당히 예쁘네요. 저기 멀리 한라산이 보이네요. 1100도로를 지나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숲 터널도 나오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제주마 방목지가 나옵니다. 방목지래요. 방목지? 저기 말이 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데 같아요.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네요. 저기 새끼말도 있고 귀엽네요. 목초지에서 그냥 방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사려니 숲에 가는 길인데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와 멍 뚫린 도로가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맛본 가장 시원하게 달린 도로 같아요. 제주에 도착한 첫날은 제주항을 기준으로 서쪽 해안도로를 돌아서 서귀포 중문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청백도로를 따라서 제주 산간도로를 탄 다음에 오늘은 이튿날로 동쪽 해안도로를 돌 예정이고요. 동쪽 해안도로를 돌다 보면은 여러 볼거리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성산 일출봉이 아닐까 싶네요. 한라산의 높은 곳으로 올랐다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길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목초지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 눈호강 제대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초지는 없애지 않고 계속 잘 보존을 해서 이렇게 공기 정화 역할도 하잖아요. 보존됐으면 합니다. 산악도로를 다 내려와서 동쪽 해안으로 가던 중에 만난 길인데 상당히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양쪽 길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동백나무는 크기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짤막한데 여기에 있는 동백나무는 거의 막 가로수 크기 정도로 상당히 크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특별히 동쪽을 라이딩 하겠다 목표는 뒀지만 좀 소소하게 가다가 멈춰서 골목도 들어가 보고 여러가지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좀 즐기고 싶어서 좀 릴렉스하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달려보니까 제주도가 꼭 해안도로만 예쁜 게 아니고 이렇게 샛길로 빠져서 동네를 지나가는 그런 돌담길들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굳이 해안도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주 해안도로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왼쪽으로 해서 메인도로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달리다가 보면은 이정표에 한 번씩 해안도로라고 다시 써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다시 똑같이 바다를 보고 달릴 수 있는 해안도로가 나오게 돼요. 그런 해안도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끝까지 길을 따라서 끝까지 쭉 달려주시면은 뭐 특별히 목적이 없더라도 쭉 달리면 예쁘게 바닷길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서쪽 해안도로하고 동쪽 해안도로의 큰 차이점을 보니까 가장 큰 건 서쪽은 조금 버라이어티하고 좀 볼거리가 많은 반면에 동쪽은 좀 고즈넉하고 바다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크가 달리기에는 서쪽은 관광객도 많고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이 동쪽 길은 고즈넉하고 되게 평안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이크가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달릴 때는 오히려 더 맞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악이 사장님 취향이 저랑 거의 동일하게 연배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흑돼지를 이렇게 앞에서 다 구워주시네요. 제주도 예전에도 왔을 때도 보면 이렇게 다 앞에서 구워서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성산일출봉 도착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식사하러 왔는데 여기는 돈이랑이라는 고깃집인데요. 사장님께서 상당히 친절하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소화도 시킬 겸 동쪽 해안을 천천히 라이딩합니다. 라이딩하다 보니까 커피 생각이 좀 많이 나서요. 그래서 잠시 카페에 내려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든지 멋진 풍경이 나오면은 잠시 멈춰서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저기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이네요. 이번 여행에서는 수많은 라이더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래도 친절하게 서로 손인사하면서 아주 즐겁게 라이딩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역시나 유명 관광지답게 진입하는 구간부터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번 투어링은 2박 3일의 아주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등산은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했습니다. 동쪽으로 달리고 달려서 잠시 바이크도 열을 식혀줄 겸 해서 잠시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목표했던 모든 길을 다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즐겁게 라이딩했습니다. 짧은 일정 탓에 숙소 오면 쓰러지기가 태반이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런 것도 행복하게 하는 게 역시 제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신비한 매력이 있는 곳 같습니다. 언제 또 올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 때도 역시나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제주 여행은 솔로 투어링이기 때문에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것 또한 좋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역시나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크 투어링은 저에게 있어서는 현실로 돌아갔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자양분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분을 가지고 일상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